자, 원상 복구 완료. 풀어봅니다. 자, 확보 완료. 짜잔, 여러분. 다시 찾아온 아빠네 집입니다요. 보니까 지금 가을이불로 바꾸셨고 아주 집이 깔끔하게 돼 있는데요. 오, 아빠 좀 깔끔한데 칭찬해요. 오늘 또 아빠 집에 방문을 한 이유는 아빠가 갑자기 발령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예전에 붙였던 요 벽지를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벽지도 뜯고 주방에 타일도 뜯고 여기 블라인드도 뜯고 여기 이런 것도 뜯고 요것도 뜯고 그 다음에 이 소파는 제가 가져갈 거예요. 서울로 가자 얘들아. 그래서 이거 포장도 하고 요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하고 갈 예정입니다. 짜잔! 오늘 여기 원상 복구 갑자고! 일단은 이거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불들이랑 치워주려고 하거든요. 이 이불도 살짝 틈이 나는걸요? 그냥 들고 가버릴까봐요. 뜯어봅니다. 뭐야? 겁나 잘 뜯기는데? 살짝 걱정했거든요? 뜯으면 어떨까고? 아 잠깐 이걸 좀 살짝 떼야겠다. 개 쉬움? 왜 그죠? 오! 얼마나 잘 되었는데? 지금 이거 붙인 지 한 1년 반 정도 됐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뜯어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자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 이 블라켓을 밉니다. 꼭 장갑을 껴주세요. 아프니까 이걸 민 다음에 뺍니다. 됐죠? 나 옆에도 똑같이 해주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까지 이렇게 제거 완료. 그 다음에 요 드라이버를 이용해가지고 풀어줍니다. 아 이거 커튼을 일단 커튼 부분 먼저 빼주고 요거 거리도 빼줄 건데요. 일단 요거를 이렇게 뺍니다. 뺐죠? 오! 뺐습니다. 보시면 제거한 곳에 요런 식으로 구멍이 남잖아요. 요거를 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다이소에 사왔는데 요거 퍼티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채워줄 거고 요거를 헤라 대신으로 사용해줄게. 아이스크림 어제 먹던 겁니다. 짜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팝! 하면은 여기에 보면 도배지가 엄청 많이 남아있죠? 여기 있는 걸 활용해볼게요. 여기서 꿀팁인데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다가 붙여서 라인을 잡아놓으면 어디까지 뜯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요만큼이나 도배지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자, 여기 저는 요만큼 잘라볼게요. 소심하게. 오케이. 자, 확보 완료. 자, 요런 펀칭기를 이용해가지고 잘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넣고 펀칭 하면은 어디 갔나요? 여보세요? 아! 여기 있네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어플을 짠 다음에요. 자, 갑니다. 삼 하고 넣어주는데요. 라인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라인이 막는 거거든요. 어때요? 깜짝같죠? 자, 밑에도 붙여줍니다. 오, 이거 진짜 리얼이다, 이거는. 여러분,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알겠네요, 이렇게 하면.
망치로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하면은 싹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거를 안으로 싹싹 집어 넣은 다음에 파티를 채워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어 놓으셨을까? 자, 러그도 들고 가야 되니까 접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것들도 다 빼주고 이 코코핀이랑 다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빼줍니다. 코코핀도 이렇게. 여기 자국이 좀 많이 났는데요. 이런 코코핀 자국 말끔하게 지워보겠습니다요. 자, 물에 묻힌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묻어줘요. 촉촉하게. 여러분, 이 상태로 10분 있습니다. 잘 있어라. 자, 여기 이 구멍 안으로 요거 만능 본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짜줄 거예요. 삭삭삭삭 처럼. 자, 그 다음에 삭삭삭 해서 들어강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휴지로 이렇게 눌러주고. 자, 롤러가 없어서 대신에 이걸로. 여러분, 여기에다가 손에 물 묻혔거든요. 물을 이렇게 묻혀요. 드라이기로 10초간 말려줍니다. 그 다음에 마른 천으로, 마른 천 없어 수건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자, 여러분, 이 액자도 제거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기 붙인 주방 타일 스티커 틱틱타일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아, 장갑을 끼고 올게요. 여러분, 다 뜯었습니다. 완성!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 실리콘을 다시 했었잖아요. 이거 다시 제거하고 깔끔하게 써놓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실리콘을 칼로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짜잔! 요거 실리콘 주방용으로 다시 샀습니다. 벗겨주면은 끝입니다. 짜잔! 그 다음에 저기 가스레인지 여기 위에 좀 청소를 해줄 건데, 청소는 역시 매직 스펀지. 이것도 다이소에 사왔고요. 물 묻혀가지고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틱틱타일 제거를 다 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만져보니까 끈끈이 같은 건 안 묻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끈적끈적하지 않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소파 나중에 아빠 이사 갈 때 제가 가져가려고 이런 박스를 남겨놨거든요. 제가 이거 좀 포장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분리해야 된다. 일단 분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발을 먼저 분리를 해줍니다. 이걸 분해를 해야 택배를 쌀 수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네, 완료입니다. 이건 끼워져 있는 거라 그냥 이렇게. 오케이 분리 다 됐고. 자, 요 매트리스랑 그 프레임은 동생한테 주기로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들고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박스를 구해가지고 쌀 건데 일단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커버를 벗겨서 일단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꽝꽝꽝꽝꽝꽝. 자, 이 비닐을 살짝 심어가지고 박스에 넣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테이핑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박스를 지금 집어넣었는데 반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이것처럼 싹 씌워가지고 탁 테이프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택배 박스를 제조를 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잘라야 됩니다. 반띵. 여러분 이제 마지막 박스입니다. 이거를 원상 복구합니다. 완료! 자, 소파 포장 완료입니다. 선물해서 보자! 자, 원래 입던 흰거 다시 재배치 들어갑니다. 자, 이제 조명도 분해를 해주겠습니다. 쌀에 붙어. 자, 그리고 이거는 밖에서 밖에 놨었다가 사용했던 건데, 아, 원래대로 완성 붙게 해주겠습니다. 이거 위에다가 TV를 올리고, 자, 원상 복구 완료! 원상 복구 완료! 원상 복구 완료!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내가 오늘 아빠 그 이사한다 해가지고 내가 탁 도와주러 왔지. 아빠 처음에는 짜잔 차돌박이 부착합니다. 내가 맛있고 올릴게요. 짜자잔. 이야, 고기다. 먹어 볼게요. 자, 소리 좋고 소리 찌게 나. 아빠 한 입 줄게. 기다려. 오케이. 자, 하세요. 아빠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미.